모두의 지인. 멋있는 남자들이 반드시 하는 다섯 가지. 영상을 찍고 나서 매력적인 여자들이 반드시 하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물론 남자 편에서 말했던 배려, 운동, 선물, 독서, 일, 이것도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여자랑 남자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는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일을 좀 안 하더라도 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자 편에서는 제가 지금껏 겪어본 멋있는 매력적인 여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타공인 존예라면 안하무인이라도 매력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오래 안 가. 어차피 사람은 늙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외모가 예쁘다면 더 오래, 평생 매력 있는 여자로 살기 위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얼굴 못생기면 끝. 저런 거 다 안 해도 매력 없음. 이런 건 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외모는 가꾸면 된다. 제가 지금부터 매력적인 여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상 모든 매력 있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기본 마인드, 긍정성, 이게 가장 기초 베이스예요. 이거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야. 명심하세요. 긍정성 깔고 태클 없다. 매력적인 여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첫 번째, 뒷담화, 다른 여자 욕. 저도 여자이지만 여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구장창 남 얘기하기.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뭘 그렇게 남 걱정을 할까? 근데 사실 진짜 걱정도 아니잖아. 그냥 씹어 돌리는 거지. 할 일 없으니까 내내 다른 여자 욕이나 하죠. 매력 있는 여자들은 내내 다른 여자들 욕 하지 않아요. 뒷담화 하는 걸 들으면 앞에서는 들어주고 뭐 반응도 해줄 수도 있지만, 아, 어디 가서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싶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어떤 대상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내 남 욕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내 얻어먹기, 대접받으려고 하기. 이건 두 개가 거의 콤보예요. 매력적인 여자들은 절대 내내 얻어먹지만 않아요. 오히려 잘 사주죠. 계산하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알아서 대접을 해주니 대접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꼭 매력 없는 여자들이 내내 바라고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내내 뭘 거저 받으려고만 하는 건 거지입니다. 스스로 거지 삶을 자초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베풀어준 호의는 늘 감사하게 받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베풀어주세요. 세 번째, 지각. 이건 뭐 여자들 전매 특허인데 저도 정말 내내 지각하는 삶을 살아와서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은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늘 기다려줬고, 여자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나도 늦을 수도 있고 쟤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매력 있는 여자들은 지각 잘 안 하더라. 사실 지각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각이 습관이신 분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가 있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한 5분 전쯤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박은 해도 지각은 하지 말자. 네 번째, 비교. 정말 매력 없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내내 비교. 근데 보통 비교 대상이 또 가까운 친구야. 주변에 있는 걔, 쟤, 아니면 얘.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안다는 거잖아. 보여주는 모습과 나의 속 진짜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죠. 그런 비교를 하면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매력적인 여자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다른 여자 인생에. 소중한 내 시간을, 딴 여자 일상을 보면서 나랑 비교할 이유가 없지. 다섯 번째, 집착. 사실 이걸로 여자의 매력이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집착이라고 하면 남자, 다이어트, 외모, 이 세 가지에 대한 집착인데, 남자한테 집착하면 어때요? 매력 없지. 남자는 좀 내버려둬. 집착할수록 매력 반감, 남자는 멀어집니다. 다이어트와 외모에 대한 집착도 할 일 없어 보여. 한심해 보인다고. 외모는 집착할수록, 스트레스 받을수록 못생겨집니다. 왜?
지금 내 얼굴이 싫어서 집착하는 거니까. 부정성은 부정성을 끌어당긴다고 했었죠. 매력적인 여자들은 절대 집착하지 않지. 남자는 자발성을 주면 알아서 연락이 오고 잘합니다. 내가 매력적인 여자면.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었죠. 매력적인 여자들의 기본 마인드. 그녀들은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집착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다이어트는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서 자기관리하는 거고, 외모는 갑작스런 트러블이나 컨디션 문제인 경우 말고는 자기관리 잘하고 밝고 잘 웃으면 안 예쁠 수가 없거든. 여러분, 매력을 따로 어필하지 않아도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만 하지 않아도 그냥 매력 터집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안 하면 돼. 혹시나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나쁜 습관 고치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 매력적인 여자 합시다.